이번에 원자재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연가스인데요. 자, 천연가스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것 같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초창기에 이 코너를 진행했을 때 그때 한번 들고 오시고 나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요. 예. 한국인들의 예의상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님도 저한테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예.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의상 하는 질문이요. 글쎄요, 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뭐, 습관적으로 그런 말할수 있겠죠. 주말에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 먹었어? 두 번째는 다음에 커피 한잔 하자. 예, 그렇죠. 세 번째가 뭐 금요일일 때는 주말에 뭐 해? 월요일이면 주말에 뭐 했어? 이거고요. 네 번째는 밖에 왜 이렇게 추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 밖에 왜 이렇게 더워? 아, 그렇죠. 이겁니다. 사실 요즘에 정말 뭐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생각해보면은 잘 때도 에어컨 없이는 뭐 자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밤에 에어컨 안 틀면 잠을 못잘 정도로 더운데요. 예.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천연가스를 주제로 아, 들고 온 예. 이유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덥지만 미국도 덥고 멕시코도 덥고요. 전 세계가 다 덥습니다. 요즘 에어컨을 워낙 많이 켜다 보니까 가스 사용량이 급증을 넘어서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절도 계절이니만큼 천연가스 가격도 한번 짚어볼 때가 됐죠. 네, 알겠습니다. 빌드업이 상당히 좋은데요. 너무 자, 기대감을 높였나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가스 가격, 뭐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선물 가격 추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요즘 미국 천연가스 선물의 가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급등락입니다. 하루에도 7% 넘게 뛰었다가 다음날 다시 8% 빠졌다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달러 중후반대에서 3달러 초반대 이 사이에서 보통 움직입니다. 금요일 마감가 기준 2달러 71센트대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지 뭐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 다 있을 것 같은데 요인들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역시나 당연히 더위겠죠. 네, 미국 전역에 조기 폭염경보가 발효되며 온열 환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북부 그리고 동북부 일대가 가장 극심하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를 열돔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공기가 풍선처럼 가둬진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열돔 내 공기를 마치 오븐처럼 꾸준히 가열하며 폭염을 유발하는데요. 이 같은 열돔은 미국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여름에 종종 일어나는 현상이었다지만 이번 6월 들어서는 동북부까지 퍼지게 됐는데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열돔으로 인해 메인주를 비롯해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등 미국 동북부 일대에는 이번 주까지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기상청 NWS는 이번 더위가 역대 5위급 더위일 것으로 보인다며 체감 온도가 40도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주말 사이 뉴스를 봤는데 이 성지순례길에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계 곳곳이 더위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멕시코 쪽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멕시코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열돔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3월 이후 최근까지 멕시코에서 더위와 관련된 사망자만 125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기상청은 4월에서 6월 사이 3차례, 그리고 이어 7월까지 최소 2차례의 불볕더위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를 넘어 유럽이나 인도, 지중해 연안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그리스와 알제리 북부 해안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세르비아의 기온도 40도에 육박합니다. 유럽에서도 폭염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고요. 인도도 40도가 넘어가며 3월부터 6월 사이 열사병 의심 사례만 4만 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이 올해 여름에도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냉방기 소비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만큼이나 준하게 하방 압력 리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FX엠파이어는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최근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가스 업체들이 장기간 가스 공급 부족을 경험한 이후 지난달부터 공급량을 확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공급 과잉이 된 건데요. FX 엠파이어에 따르면 냉방기 사용량 증대는 물론 가스 가격의 상방동인이기는 하지만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이슈인 만큼 상승 동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이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건 전망을 잘못 내다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쯤에는 환경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북서 지역부터 버지니아주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총 거리 303마일의 마운틴밸리 파이프라인도 완공돼 가스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 자체를 본다면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확실히 수요 측 요인 그리고 공급 측 요인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 상승 재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유럽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이 지난 12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루 7,980만 입방미터의 가스를 처리하는 노르웨이의 니함나 가스공장의 조업이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유럽 가스 가격은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그룹인 OMV발 악재로 지난 5월 이후 쭉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OMV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발표한 건데요. 가스 분석회사 ICIS는 노르웨이의 가스 흐름이 앞으로 최소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가스 공급량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격 변동성이 당연히 초래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저희가 최근에 특집으로 다뤘었던 인공지능, AI나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구리에 가려져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연가스가 전력발전의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거듭 강조했고요. 에너지 업체 EQT도 천연가스는 AI 붐의 필수적이라며 미국 전력발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도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지난 3개월간 62%나 상승했는데 이는 오롯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요. S&P 글로벌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향후 10년간 지금의 3분의 1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천연가스의 장기 상승을 점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량 원인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같은 이 지표들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금요일장 2달러 71센트 선에서 거래 마친 미국 천연가스 선물에 대해 FX 엠파이어는 미국 천연가스 선물의 1, 2차 지지선을 2달러 65센트 그리고 2달러 59센트로 제시했고요. 반대로 1, 2차 저항선은 2달러 75센트 그리고 2달러 93센트로 내놨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지난주에 심리적인 기준선인 3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유의미하다며 아직까지는 약세장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세 압박도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이었습니다.